십계명 강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제7계명을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The Ten Commandments. 출애굽기 20장 14절이 오늘 본문이 말씀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18절 역시 동일한 내용. 의 절수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여기에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7계명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10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부녀에 대하여 위법한 성행위를 말하는 남자 쪽의 행위, 간음 중에도 13세 이상의 부녀에 대한 간음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행한 때에는 해당되고, 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한 간음은 폭행, 협박의 유무를 불문하고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라고 형법 제297조, 305조를 보았습니다. 또 심신살실이나 항구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도 역시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된다라고 형법 299조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경우를 준강간죄로 한다.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형이 가중처벌된다라고 형법 제301조에 말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의 간음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간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경우 및 혼인을 빙자하거나 그 밖에 위계로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만하여 간음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정도 피해자인 부녀가 성낙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라고 특색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형법은 대한민국 형법 조항들이었습니다. 위키 백과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위키 백과사전.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간음은 부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포함하여 미혼인 사람의 성교도 포함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부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 말하고 있고,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를 포함하여 미혼인 사람의 성교도 포함된다라고 위키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어떤 경우에 간음이든지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간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음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우리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간살 간자와
음란할 음자라는 것을 주의해 보면 이해가 좀더 크게 될것 같습니다. 중국 청나라 때에 간음한 여인을 보라는 데 쓰인 말 안장 도구가 있습니다. 사진 재료는 비공개입니다. 음란한 여인은 두 손이 묶이고 발과 벗겨진 뒤 남근이 삽입된 채 말을 타고 마을을 돌며 망신을 당하게 하는 망신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구분하지 아니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다만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 것은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지 내 관점에서 또 어떤 누구의 관점에서 세상 윤리 도덕의 관점에서 어떤 헌법의 관점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참고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을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든지 또는 남의 아내를 탐내든지 간에 겉으로 간음 행위 자체를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7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거룩하게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간음한 사람을 보면 혹독하게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한 바른 정의와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한번 고개 돌려서 쳐다보고 싶어하는 심경이 없습니까? 혹시 저 여인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싶은 심정이 없습니까?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 등에 역시 간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한 바른 정의와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의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7계명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7계명을 공부하시는데 인류의 번창과 함께 성적 문란의 수준과 성도덕의 문란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왜 멸망의 시초가 됐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역시 성적 문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호모섹스가 더욱더 큰 죄악으로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에 대하여 말만 하여도 기분 나쁜 이야기 또는 거북한 이야기 하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실. 말하면, 아, 너무 엄란한 말을 한다. 라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7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뭘 말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상은 한 귀로는 솔깃하게 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음란한 얘기 하면, 아, 저 사람 입이 더러워. 그러면서도 그 소리를 한쪽 귀로 잘 듣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특히 강단에서 성에 대한 설교를 하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라고 또 혹평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기생 랍, 아브라함이 아내, 몸종과의 관계, 다윗이 우리아와의 아내와 불순한 관계, 이 모든 것은 여성들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늘 7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7계명을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을 부도덕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부도덕한 성생활에 잘못된 것은 우리는 자타가 공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적 충동을 부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적 충동을 가진다고 해서 죄악이 그에게 가득하다든지 또 죄의식 가운데서 그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적 충동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왜 성적 충동을 가지게 했을까? 섹스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것만으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자녀가 많이 생산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한 모습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성적 쾌감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성생활은 건강한 부부의 행복과 사랑의 결정적인 대화이며 후손의 열매입니다. 문란한 성생활이 각종 성병을 인류에게 남겨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으로 죽어가는 인생이 많이 있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불행한 인간의 삶이 부도덕한 성생활로 얻어집니다. 건전한 성생활은 인간의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부도덕한 사회의 한 모습을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장면들의 사진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미개한 사회에서는 남금과 여음, 여러 가지
성기, 숭배, 습관들이 있습니다. 역시 공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그런 사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티베트 지방에서는 만 명이 모여 성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 집에 방문하면 손님 방에 자기 아내를 그 밤에 그 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참 가관이 아닙니다. 귀한 손님이라고 해서 아내를 그 방에 들여보낸다는 것은 글쎄요. 처녀는 그곳에 사제에 의하여서 처녀막이 파열되어야 한다.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처녀막이 누구에게? 사제에 의해서 파열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제는 모든 처녀를 다 농락하고 성관계를 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처녀막이 사제에 의해서 파괴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자녀를 낳는데 누구의 자녀이겠는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등등의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한국에도 제주도에나 어디 지방에 가면 그런 남성 성기, 여성,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내가 들어가 볼수 없지만은 거기에 자궁 속에 내가 들어가 앉아 보는 그런 체험도 해본다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정말 한국도 가관이 아닙니다. 제7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의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잠언 6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그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잠언 6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숯불을 밟고 발이 되지 않을 수 없고 또 불을 품고 옷이 타지 않을 법이 없습니다. 간음하는 자 역시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잠언 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잠언 6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간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둘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형 언도가 내려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인근 옹호라는 말 가운데에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7계명을 주신 것은 결혼의 신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요소는 육체적 순결의 보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순결의 보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제도의 가정 제도를 세워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무제에 대하여 억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교회 제도와 가정 제도를 세워주셨고, 또성 문제를 억압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 개방하는 일도 허락지 아니하였습니다. 간음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육체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3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며 증거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9장 23절의 말씀. 하나님은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말을 들었나니 이런 음행은 이방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육체적인 간음에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29장 23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행함이라 말함이라 나는 아는 자며 증거인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좀 전에 읽은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비의 아내를,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놀아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얼마만큼 간음과 음란이 심했으면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놀아나는 일이 고린도시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아 갑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마음의 간음, 육체적 간음도 있지만 마음의 간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뭐 지나가는 이쁜 아가씨 한번 쳐다보는 거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음욕을 품었다면은 이미 간음하였다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 말입니다. 혹시 나는 어떤 종류의 간음자인가요? 간음으로 범죄한 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와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사건을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고소하려 왔습니다.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쓰셨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리고 나서 일어서셔서 하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는 다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쓰셨을까요? 역시 기록은 없습니다. 나는 추측해 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고 땅에 쓸 겁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는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이렇게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타이릅니다. 제7계명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간음하지 말라라고 주셨는고 하니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은 남의 유부녀를 붙들고 간음하는 행위는 그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나의 반려자를 배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아내를 배신한 것이다. 타인의 가정도 사랑하고 내 동반자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침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수문이 없이 뚝을 쌓으면 위험합니다. 수문을 만들고 수로가 잘 만들어져 있다면 쓸모없는 땅을 비옥하게 만들게 됩니다. 메마른 땅에 적절하게 물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성적 충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아무 여자나 붙들고 간음 행위를 하는 것은 수문 없이 뚝을 쌓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가정의 아름다움은 수문이 있는 저수지 같이 적절한 성생활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을 개방하면 성문란하게 됩니다. 성문란한 결과는 자신과 사회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위에 두 사진을, 동영상을 보면서 아름다운 그 가정 모습을 봅니다. 문란한 성생활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문란한 성생활은 재산을 잃게 됩니다. 문란한 성생활은 명예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우리 주위에서 보지요. 어느 명예로운 어떤 누구는 누구라고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또 신문지상에 나타나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장소에 가서 여자들의 궁둥이를 만졌다 해서 상당히 실추된 사건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봅니다. 이러한 일들의 실례는 여기에 언급하지 않겠지만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십계명을 주시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 따라 이 계명을 진행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